15분의 3은 바로 그냥 어떻게 4 곱하기 15하고 3 곱하기 28을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뭐냐니까 15분의 3이 뭔지를 보죠. 15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15개. 자, 셀이 15개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둘, 넷, 다섯. 아니네. 잠깐 볼게요. 15개죠. 그죠? 15개 중에서 3개가 오렌지 색깔인 경우. 그죠? 이 경우가 15분의 3이죠. 근데 15분의 3은 전체 15개 중에서 3개가 오렌지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개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보자는 거죠. 이렇게 묶으면은 3개 단위를 바꿔 주는 거예요. 단위를 셀 3개가 하나의 단위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같은 크기의 단위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서 15분의 3이 곧 5분의 1이죠. 5분의 1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자, 15분의 3은 5분의 1과 같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용하려면 그럼 15분의 3이 5분의 1과 같다면 생각해보니까 15는 뭐예요? 15는 3 곱하기 5죠. 그죠? 3 곱하기 5분의 3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3 곱하기 1이죠. 곱하기 1. 그렇죠? 그죠? 그럼 이것을 풀어줄 수가 있죠. 풀어주면은 3분의 3 곱하기 5분의 1이 되겠죠. 그죠? 5분의 1.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겠죠. 15분의 3은 3분의 3 곱하기 5분의 1이란 말이에요. 3분의 3은 1이잖아요. 1이니까 1 곱하기 5분의 1은 5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하, 분자로 분모가 나눠진다면은 그죠? 나눠진다면은 어떻게 되죠? 15를 3으로 나누면 5가 되죠. 5가 되고 위에 거는 1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다음에 4분의 28을 볼까요? 4분의 28은 어떻게 될까요? 4분의 28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은 되도록이 남아 있네. 하나, 둘, 셋, 네 개. 쉘이 네 개입니다. 그죠? 네 개인데 네 개가 가득 차면 4분의 4죠. 그죠? 이게 몇 개 있죠? 이게 하나 테두리를 넣어 줄까요? 이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일곱 개 있으면은 셀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네 개, 열다섯, 열여섯 해서 쭉해서 28개가 딱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4분의 28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4분의 28은 가만히 보니까 네 개를 하나로 단위로 뭉쳐주죠. 네 개를 하나의 단위로 뭉쳐주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단위가 되는 거죠. 4분의 7, 4분의 28은 1분의, 이걸 1이라고 본다면 1분의 7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수식을 쓰면 4분의 28은 7이 28이잖아요. 4 곱하기 7. 그래서 4 곱하기 7이 되고, 그리고 분모가 4가 되죠.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4분의 4 곱하기 4분의 7이죠. 아니죠. 4분의 4 곱하기 1분의 7이죠. 1분의 7. 그냥 7이 되겠죠. 7. 1분의 7. 선생님이 지금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4분의 28과 같죠. 그죠? 그러면은 4분의 4는 1이고 1분의 7은 7이죠. 따라서 이것은 7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5분의 1이 되고
뒤에 거는 그냥 7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7이 되니까 5분의 1 곱하기 7 하면은 5분의 7이 나오게 되죠.